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물어볼게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제지표로 보는 3월 증시 전략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긴축 우려감 여전하죠. 간밤에도 뉴욕 증시에서 총재의 발언 하나에 또 오락가락하는 증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발표되었던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하실 분은요, EBS 투자증권의 최강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확인해볼 내용은요, 이 지표 많이 나오고 있고 호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좀 예상보다 안 나와줘야 긴축 우려감을 덜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그런 시각도 궁금한데 왜 이렇게 또 지표들이 계속 잘 나오는 건지 그 배경은 뭔지부터 근본적인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같이 예상한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거에 제일 근본적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사실 2022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가 안 좋을 것이다 아니면 경제지표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기저에는 금리가 높으니까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게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측이 틀린 이유 자체가 뭐 물론 1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 효과 반영되고 그다음에 통계 수치 반영되는 것들 변경되는 게 있어가지고 바뀌었지만은 네. 사실은 고금리라는 게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9개월. 그다음에 9개월? 길게 잡으면 1년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아직까지 반영이 되는 게 조금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게 이 경제지표가 좋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어제 이제 연준 위원도 얘기했던 게 봄 정도 돼야지 고금리가 이제 영향을 미칠 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걸리는데 이게 조금 더 더뎌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의 상황이 이렇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체크해 볼 부분이 있죠. 이틀 연속 미국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 시장으로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많이들 네. 생각들을 하시는데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채권에 투자하기 좋을 때가 있고 주식에 투자하기 좋을 때가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첫 네. 번째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느냐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두 번째로는 경기에 대한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올라가고 있느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으로는 채권 금리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금리가 일단은 빠져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채권 투자의 적기는 오히려 금리가 빠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에서 5.5%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경기는 침체에서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올라가는 상황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빠지다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빠지는 게 멈췄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항목이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 4월 정도에는 채권 금리 상승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채권 금리 상승을 보신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식이 나은 선택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 지금 더 낫다라고 예. 보시는 거세요? 예. 오, 채권보다 주식이 더 나은 시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금리가 빠지는 구간이 채권 투자에 적기다라는 점도 제일 좋은 시기는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고점을 찍고 빠질 때를 말씀하시는 예, 똑같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주식도 저점 찍었다라고 생각되면 바닥에서 사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에서 저점에서 매수하자라는 말과 동일하게 금리 고점에서 매수. 근데 지금은 일단은 주식이 더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맞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러고 또 다음 주에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 고용에서도 또 예상치를 훌쩍
웃돌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좀 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어요. 소매 판매 이번 서프라이즈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자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맞아요. 게 맞겠죠. 이게 1.9%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3%가 나온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시장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올라간 항목 중에 하나가 외식 소비에 대한 이 소비재 이 판매였습니다. 그러면은 리오프닝 현상이 1월에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계절 효과 반영된 거에다가 10월에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12월 연말에 소비를 적게 하다 보니까 1월에 소비가 다시 한번 많아지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네.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리오프닝 소비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고 소진이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재고의 하락이 빨라지면서 산업 생산이 바닥을 찍는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올 수가 있는데 소비가 버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요 위축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물가가 고물가에서 유지되는 현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물가가 유지되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저희가 또 궁금해하는 CPI 고용 지표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는 거잖아요. 예.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일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번 달에 나올 발표도 역시 또 잘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고용지표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은 지금 시장에서 21만 5천 명 정도 비농업 고용으로 보시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뺀다라고 그래도 지난달 같은 경우에 발표됐을 때 7만 4천 명 정도가 의외로 정부 고용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뎁실링 이슈나 이런 것들 부채 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부 고용이 갑작스럽게 또 늘어난다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빠지는 거에다가 계절 효과 빠진 부분 같이 감안하시면은 한 반 정도는 빠질 것 같은데 여전히 높은 항목들이 뭐 레저 여가나 아니면 교육이나 헬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리오프닝 효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한 25만 명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물가 같은 부분에서는 CPI가 예상보다는 높게 발표된 거는 맞지만은 6.5%에서 6.4%로 그래도 빠지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1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통계 방식이 변경이 되면서 원래는 2019년하고 2020년 두 해의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년 평균을 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렌트비가 좀 비중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했었고 지금 기저효과가 반영돼야 되는 에너지가 비중이 낮아지는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계산한 것보다 물가가 조금 높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기록 보면 고용과 소비가 강한 모습이잖아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미국 경제는 좀 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만약에 버틴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은 저는 오히려 자산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번 2분기하고 3분기 같은 경우 두 분기 정도를 마이너스로 약하게 침체를 맞고 가는 그림이면은 아 여기서부터는 바닥입니다라고서는 자산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네. 사실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높게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경기 침체는 아니고 마이너스가 안 나와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나오 계속해서 안 나오면은 1% 미만의 성장률로 옆으로 계속 흘러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가는 높은 수준에서 성장률은 저성장 구조가 되는 상황에서 옆으로 흐르는 그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에 고금리까지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흘러간다면은 한 두 분기 정도 괴롭힘을 당하면은 끝날 만한 상황이 1년, 2년으로 연장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에 한번 경기 침체를 맞아주는 게 투자하시기엔 훨씬 편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면 하반기라고 저희가 좀 칭해봐도 될까요? 많이 늦춰져서 네. 이제 3분기에 둔화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4분기 정도에 마이너스 나오고 내년 1분기까지 정도 안 좋은 그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3분기에 시작돼서 내년 예. 1분기까지. 예. 아, 그렇습니까. 참 속상한 소식이긴 한데 또 우리 저희가 이런 걸 알아야 그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를 부르는 또 다른 요소가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저희가 또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부채와 함께 연체율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시스템 붕괴 우려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 붕괴 우려라고 생각하신다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구간하고 비교했을 때 DSR, 그러니까 가계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로 상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그림으로 보셨을 때 네.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다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신용대출 증가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대했던 거는 가계에 돈이 많고 저축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19%, 20%라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 금리를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를 하느냐라는 의문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50% 미만, 그러니까 자산 50%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돈이 많이 소진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안 좋은 부분으로 판단을 내리자면은 갑작스럽게 지금은 괜찮다라고선 안심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네. 대출이 막히는 구간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수요 위축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다행인 점을 찾아본다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또 3월에는 양회에 따른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신흥국 주식시장은 그나마 좀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신흥국이 견조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향후 신흥국 경기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반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레딧 임펄스라는 개념을 많이들 쓰시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민간의 대출, GDP 대비한 민간의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중국 정부 자체가 공산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긴축을 시키냐 아니면 완화를 시키냐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시장에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고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제일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출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는 늘어나는 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소비가 늘어나는데 투자가 안 늘어나고 소비만 계속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건설 투자 쪽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에다가 소비가 늘어난 이후에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 보신다고 하면은 중국 경제 자체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은 이전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그 인터뷰하실 때 제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그래도 중국 경제 성장률 1%에 0.2에서 0.25% 정도를 한국 경제 성장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리오프닝 때문에 민간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요거에 한 반 정도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신다면은 중국에서 1%, 지금 3%에서 한 5%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효과로 한 0.2에서 0.3%포인트 정도 더 경제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맞아요.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히 호재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또 우리에게 호재로 다가오는 건데 그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괜찮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사이에서 국내 증시가 살짝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3월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저희 3월에는 투자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아까 이제 좀 수요 위축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은 네.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뒤쪽으로 밀린 이유 자체가 고금리가 반영이 늦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셨을 때 3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2월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50bp가 올랐던 금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높게 생각을 하셔도 75bp에서 100bp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영향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 경제가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영역이고 하반기가 넘어가서 조금 발생할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다만 3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상승하는 라인은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네. 것보다는 좀 가격이 빠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굳이 산업별로 꼽는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으로 수출이 잘 안 된다라고 그랬던 애들 네. 반도체나 철강 화학 같은 애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접근해 보실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기대감도 여전히 같이, 유효하게 예. 가져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섹터를 뭐 굳이 좀 꼽아주셨는데 굳이란 단어를 붙여주셨어요. 뭐 반도체, 화학, 철강, 기계업종 정도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제 지표 토대로 3월 증시 전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의 최강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